5, 3, 2, 1. 시작됩니다. 과연 기대한 만큼 나올 것인가? 설마. 소리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뭐지? 소리 데이터 강욱입니다. 후아님 VR 오랜만에 1년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리 꺼놔야겠다. 내년 오프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용사님들께 여름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께 열심히 준비한 여름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용사님들의 성원에 보답해드리고자 캐릭터 성장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였고 그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업데이트에 준비된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이제? 신기해 보지.
꼬생들. 악마야, 순순히 지옥으로 돌아가라! 상대는 악마야, 각오 단단히. 진짜 악마 사냥꾼이 되어보겠어! 임무 수행한다. 앞으로 나서봐, 그럴 용기가 있다면. 영원히 왕국을 지키라. 지켜주지, 영원히. 설마 끝. 어웨이크 프리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전직업 5차 스킬이 추가됩니다. 새로운 스킬을 추가할 때는 각기 다른 43개의 직업에 개성 있는 컨셉을 유지하고 그 컨셉을 더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셉이 강화되다 보면 용사님들이 실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에 만족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스킬은 각자의 컨셉을 잘 유지하면서도 플레이 시 필요로 하는 사냥기나 극딜기 등의 스킬을 추가하여 컨셉과 성능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스킬이 많은 직업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수를 고려하여 기존 스킬을 강화하거나 공격 시 발동하는 추가 공격 형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차원의 도서관 신규 에피소드인 샤리니안의 기사와 새로운 240레벨 아킨 리버 테마 던전인 셀라스 별이 잠긴 곳에 많은 용사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각각의 컨텐츠는 2차와 3차 업데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소개드리지 못한 개선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벤토리 공간 부족을 해소해드리고자 치장 캐시 아이템 전용 인벤토리 공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용사님들이 이용하고 계신 메이플 옵션과 유니온 시스템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적용됩니다. 이외 다양한 개선 사항은 잠시 후 5시에 오픈되는 테스트 홀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여름 글로리 업데이트에서 선보인 세르니움 지역을 많은 용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세르니움 컨텐츠는 일부 요소를 보완하고 이어지는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여 조만간 찾아뵐 예정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250레벨 이상의 새로운 컨텐츠와 시스템 개선은 아직 도입하기에 조금 이른 시기라 판단하여 이번 여름에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컨텐츠 이용 빈도 및 레벨 분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농사님들이 더욱 만족할 만한 컨텐츠와 이벤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벌써 끝났다고.